바로 렛츠고 샤오유. 샤오는 인트로가 없을 거 아니야. 주문이 있는 것처럼. 아 그런 식으로 모든 캐릭을 만들어주지. 아 그렇게 하기엔 스테이지랑 이런 게 좀 부족한가? 아닌데 만들어주지. 샤오도 한번 안 멈추고 계속 보겠습니다. Next battle, Dancing Phoenix. 춤추는 봉황. 아 봉황 자세 짜증나죠. 인트로 그대로고요. 이건 바뀌었는데? 인트로를 바꿨단 말이야? 뭐야? 원래 있는 기술에다가 쿠라타 딜캐하고 콤보 때려주고 하나 둘. 이거는 뭐 그냥 콤보네요. 우와 확정? 외모가 좀 많이 바뀌었다. 하단. 이거 콤보야 이제? 아 드라이브 쓰면 콤보라고. 투아? 아 이것도 콤보야? 우와 아 드라이브라고. 중단 때려주고요. 아 이거 딜캐서 드라이브네. 아 뭐야 이것도 이거야? 오 카운터. 어? 레아야 벌써? 왜 이렇게 얘는 이렇게 가볍게 따닥따닥 맞게 되냐? 어 뭐야 이거 끝이야? 샤오야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V자하고 좋아하니. 응? 여기서도 19살인가? 아 근데 레아가 조금. 아 난 여기서 나는 레아에서 마지막 한 대 더 때릴 줄 알았어. 이렇게 길을 모았어. 이렇게 1LP라던가. 근데 마지막에 딱 때리고 이게 좀 뭐 기모고 끝나네요. 샤오가 나오다니. 근데 좀 뭔가 캐릭터가 외모가 많이 바뀌었다. 룩스 베리 디프런트. 일본에 살지만 엄밀히 말하면 중국인이죠. 의상도 그렇고 중국인의 그 느낌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. 잘 맞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일본보다 확실히 중국 느낌이 많이 살아있어. 댄싱 피닉스. 하필 이름이 댄싱 피닉스냐. 봉황 자세 다 극혐하고 있잖아 지금. 근데 피닉스 이러면 누가 좋아해. 춤추는 봉황. 봉황 다 싫어해. 바뀐 듯 안 바뀐 듯. 뭐가 바뀌었지? Same or different. 아이 뭐야 봐 보이겠네. 의상 괜찮아. 진짜 이제야 의상이 좀 중국 무술의 후예 막 이런 느낌. 아 손을 이렇게 원래 폈나 지금도? 이렇게 원래 피나? 뭔가 좀 느낌이 있는데? 모으는 것보다 피는 게 멋있나? 세 보이나? 느낌 있네요. 아 이게 진짜 인게임이다. 여긴 또 모르겠어. 보죠. 아 각 졌네. 오른쪽도 지금 라인이 약간 이렇게 각지게 나왔네. 샤오가 이 각에 있구만. 오른쪽도 약간 성숙하면서 각이 지게 이 볼살이 빠졌어. 샤오유가 원투. 뭐야 아 이 자세 하단 생겼구나. 잡기에서 이거는 기존에 지금 있는 잡기죠. 여기서 이제 그냥 추가타만 생긴 거야. 이건 맞죠.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스테이지도 그대로인 것 같고. 딜캐 이것도 별 의미가 없는 그냥 딜캐에서 신기술 바운드하고 그냥 3단 넣는 그냥 콤보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. 크게 의미가 안 보여요. 근데 이게 맞아. 여기서 패링하더라고. 패링하고 확정이야? 이거 이제 드라이버 쓰면 콤보죠. 드라이버 안 쓰면 그냥 추가타고 말 것 같아요. 드라이버 콤보고. 어 잠깐만 킹 기술 이건 뭐야? 킹을 봐봐. 킹 이상한 거예요. 저 뭐야? 킹 아 삿대질했네. 삿대질하면 어떡하니? 그러니까 혼나는 거야. 킹 어 일로 와. 뭐 아무리 레슬러지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겠죠. 삿대질을 하고 바로 그냥 달려가 버립니다. 이러면 안 되죠. 좀 절제 무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? 보죠. 샤오는 바로 응징. 심지어 저 가불이야? 삿대질하고 신나서 달려오는 게 가불이네. 그쵸 바로 맞아. 아 이것도 이거야? 드라이브야? 여기서 드라이브 히트 드라이브에서 또 이런 강한 중단이 있다.
그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아, 이거, 이게 포투, 와, 이게 13딜캐라고? 이 게임을 이제 이해했어. 13딜캐도 이렇게 강한 이지로 이어지는 거야. 히트 이걸 다 쓴다면은. 와, 이 게임 이제 지금은 13딜캐가 딱 때리고 끝이잖아. 근데 이 게임은 13딜캐 이후에도 이렇게 엄청나게 이런 이지상을 그냥 줘버리네요. 지금 샤오린은 12딜캐 한 다음에 이지가 없잖아. 뭐 없잖아. 뒤돌고 뭐 있긴 하지. 근데 엄청 없잖아. 하단에 추가까지. 이것도? 아, 이건 콤보네, 아예. 와, 얘 니케 많이 달아야 돼? 아, 이건 레이자츠. 이거는 되게. 레아는 내 생각에는 샤오랑 좀 어울리는 것 같아. 레이자츠가 맨 처음 봤을 때는, 이렇게 타격감 없게 때리지, 이 생각 들었는데, 샤오의 이 조만한 여캐릭이라는 거기에는 좀 어울리는 것 같아. 톡톡톡톡 때리는 그런 느낌? 그래서 나는 이거 이리아를 만약에 덩치 이때만한 잭이랑 킹이 톡톡톡톡 이랬으면은 김 빠지죠. 근데 샤오가 이렇게 톡톡톡톡톡 이러니까 이거 약간 어울려. 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아, 이것도 조씨 빙이냐? 이겼는데 이러면은 조씨가 더 악랄하죠. 조씨는 맨 처음에 아 싸우기 싫어 이러다가 자기가 이기면 좋아하잖아요. 샤오는 그래도 맨 처음부터 정중하게 잘 부탁합니다 이러고 싸우니까 얘는 조씨보다 훨씬 낫네요. 그쵸? 아까 준보다 훨씬 낫습니다. 샤오는 설정상 아직도 고등학생이에요? 아니 내가 처음 샤오를 봤을 때가 나는 중학생이었어. 너는 왜 고등학생에 머물러 있는데? Still in high school? She never studied. 어? 그거야, 유급이야, 유급! 몇 년째 지금 꿇고 있는 거야. 졸업을 못해, 애가. 졸업할 생각도 없어. 학교도 안 가. 지금 뭐밖에 안 해? 짐밖에 안 찾아. 샤오는 근데 안 나올 수가 없지. 워낙 이 매니아도 많고, 철권의 대표적인 역해 중 하나가 이라서. 어? 디자인만 더 볼까? 소름, 720p로 봤네. 아이씨, 이걸 720p로 봤어! 근데 샤오유 나는 이게 디자인이 괜찮은데 옷을 중국 사람 중국 무술처럼 옷을 더잘 살렸어. 약간 근데 이옷 다른 격 우와 이거 잠깐 등판에 로고도 좀 멋있다. 약간 이제야 샤오 옷을 찾은 것 같은데 약간 그 중국 스타일의 옷. 이게 잘 봤습니다. 이것도 좋네요. 샤오 나오면 또 짜증 나겠죠. 샤오는 빠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들은 보기 싫어. 어떻게 팬이 많은 걸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팬도 많은 캐릭터 나올 수밖에 없음. 드라도 무조건 나오죠. 드라도 팬이 많아가지고. 스토리는 뭘까? 스토리는 뭐또진 따라왔겠지. 저진 보려고 나왔어요. 그 공식 스토리를 벌써 냈다고? 샤오는 여기까지 봅시다. 오케이 오케이.